과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로봇 청소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그리고 현재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긴 레포트를 쭉 읽어보고 영상을 제작하였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치는 다 된 상태로 이 보도 자료가 나갔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절대 특정 브랜드를 옹호하는 건 안 하고 보안이 취약한 점은 당연히 고쳐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가격에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이 말이죠. 저도 동일하게 소비자거든요. 이 소식을 딱 접하신 분들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럼 그렇지 중국 거 왜 쓰냐, 다 해킹당하고 이미 내 정보들은 다 저기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다 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로는 곧 있으면은 삼성하고 LG 제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삼성 디지털 플라자랑 베스트샵 가보니까 거기에 로봇 청소기 해킹당한다,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신문기사나 팜플렛 같은 거를 크게 프린트해서 로봇 청소기 옆에 비치를 해놨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뉘시거든요.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2025년 9월 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요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부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본 결과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치 상황과 소비자가 해야 될 권장사항까지 모든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배경은 간단한데요.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있어서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사물 인터넷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IoT가 결합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편의성과 효율성으로 최근에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나 보안성이 미흡할 경우에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어서 이번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게 조사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사 기관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총 6가지로 존재가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나루알의 프레오 Z 울트라, 두 번째로 드림이의 X50 울트라, 세 번째로 로보락의 S9 맥스보이 울트라, 이 모델만 그나마 최신이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스팀, 다음으론 에코백스의 X8, 마지막으로 LG전자의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에 나온 제품이에요. 조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모바일 앱 보안, 정책관리, 기기보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취약점이 발견된 제품으로는 모바일 앱 보안 점검 결과 나루알, 드림이, 에코백스 이 세 가지 제품에서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나루알 제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프레오 Z 울트라인데요. 발견된 취약점으론 사진 조회 및 탈취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집 내부 촬영 사진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과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찍히는 그런 장애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드림이 X50 울트라인데요. 발견된 취약점으로는 카메라 기능 강제 활성화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부 권한만 획득한 상태로 사용자 모르게 카메라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들은 CCTV 홈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외부 사용자가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집안 환경을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과 사용자 사진첩에도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치 상황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다음으로 에코백스 X8인데요. 발견된 취약점으로는 사진 조회 및 탈취, 악성 파일 전송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나루알과 동일하게 클라우드 저장 사진에 무단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공격자가 사용자 사진첩에 악성 파일을 위장한 사진 파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이었고요.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열면 디바이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조치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최근에 펌웨어 패치가 다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겠죠. 문제가 없었던 제품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로보락 이 세 가지의 제품은 모바일 앱 보안 영역에서 주요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관리 미흡 제품인데요. 정책관리 점검에서는 드림이 한 개 제품이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하여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문제로는 글로벌 웹사이트에 연동을 할 시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포럼 게시판에 식별자를 통해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 노출 가능한 정보로는
사용자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고요. 드리미에 API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글로벌 포럼 게시판에 식별자를 통한 그런 내용을 안 올리면 되는 게 아닌가요? 보통 드리미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포럼 게시판에 뭔가 게시글을 올리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제품별 정책관리 평가에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있었고 미흡한 제품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드리미, 에코백스 동일하게 발견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하드웨어 보안 점검 부분입니다. 기기 보안 점검에서는 드리미와 에코백스 두 개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하드웨어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고 발견된 문제로는 물리적 디버깅 포트 외부 노출 가능성이 있겠고요. UART 등 디버깅 인터페이스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라는 점과 하드웨어 접근 제어가 미흡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보안 위협을 한번 꼽아보자면 물리적으로 기기에 접근하면 내부 시스템을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고 디버깅 포트를 통한 펌웨어 조작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자세히 보면은 USB 포트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USB를 꽂아서 해킹을 시도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제품의 공통적인 문제는 조사 대상으로 있는 이 모든 제품들에서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보안 설정 미흡으로 기기의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공개된 취약점이 있는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확인됐다는 점과 펌웨어 암호화 및 부결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합평가와 순위인데요. 종합 보안 점검 결과 1위 그룹으로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스팀과 LG전자의 코드제로 로봇킹 AI 올인원이었고요. 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앱 보안, 정책 관리, 기기 보안, 패스워드 정책 등이 있었습니다. 2위 그룹으로는 양호라고 표현하는 등급인데요. 로그락 S9 맥스브이 울트라가 있었고요. 평가 내용도 동일하게 모바일 앱 보안, 정책 관리, 기기 보안 등이었습니다. 3위 그룹으로 개선이 필요한 그룹이었는데요. 나루알 프레오 Z 울트라, 드리미 X50 울트라, 에코백스 X8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은 모바일 앱 보안, 정책 관리, 기기 보안 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브랜드별 상세 취약점 현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자면 나루알의 경우에는 사진 탈취, 역공학 방지 미흡, 패스워드 정책 미흡, 일부 정책 관리 개선 필요가 있었고요. 드리미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강제 활성화, 개인정보 노출, 하드웨어 보안 미흡, 모든 정책 관리 미흡, 패스워드 정책 미흡 등이 있었고요. 에코백스 같은 경우는 사진 탈취, 악성 파일 전송, 하드웨어 보안 미흡, 보안 업데이트 정책 미흡, 역공학 방지, 패스워드 정책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치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실제 사용자분들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업체 대응 현황인데요. 즉시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는 심각한 취약점들은 모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루알의 경우에는 사진 조회 및 탈취 취약점 패치를 완료를 했고요. 드리미의 경우에는 카메라 강제 활성화 및 취약점 패치가 완료가 된 상태고 에코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진 탈취 및 악성 파일 전송 취약점 패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업체별 개선 계획도 있는데요. 모든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모바일 앱 인증 절차 강화, 하드웨어 보안 기능 개선, 펌웨어 보안 강화, 취약점에 대한 품질 개선 계획서 제출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 권고 소비자 보안 수칙으로 보자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로봇 청소기 사용 시에 소비자 준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보안 강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거든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이 있고요. 권고 사항으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주고 다른 서비스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8자 이상 영문의 대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부분인데요. 모바일 앱 업데이트는 앱스토어나 이런 쪽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있는지 체크를 해서 최신 버전의 펌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사용하시다가 펌웨어 신규 업데이트가 요 근래 많이 작동했다는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사 결과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대상은 6개 브랜드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그런 로봇청소기 브랜드들이죠. 심각한 취약점들이 발견된 제품은 나루알 드림이 에코백스였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상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브랜드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발견된 주요 취약점들은 모두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에 출시될 제품들도 이런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꾸준히 보안 체크를 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로그락은 중간이고 나머지 3개 중국 브랜드는 좀 약간 하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상위권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들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조사한 제품 브랜드들은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 5일부터 IFA 독일 가전 박람회에서 삼성과 LG 그리고 해외 유명한 로고 청소기 가전 브랜드들이 모두 신제품을 이번 기회 때 보여줄 예정이거든요. 그 제품들을 한번 보시고 로고 청소기를 결정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뭐 결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취약점들은 모두 조치가 완료가 되었고 공공기관에서 조치 내역까지 확인이 되었다는 점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티였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로고 청소기 소식 항상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꼭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지겨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클린 로봇 청소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로봇 청소기 매니아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막 없는 찐 정보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키가 매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고 가.